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업적의 순간 2022 무엇인지 미리 보고 해당하는 업적들을 알려진 것들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적의 목록은 7월 8일에 전부 공개될 것입니다. 업적의 순간은 데스티니2의 1년은 마감하는 이벤트로 영웅의 지점과 같이 데스티니2의 1년의 마지막 시즌에 진행되며 3년차의 마지막 시즌인 출연의 시즌에는 7월 8일에 시작됩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활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연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해 인자음과 업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이나 이벤트 등은 8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영웅의 지점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 업적의 순간이 지난 2019년과 같다면 인장 탭에 업적의 순간 2020이 나타날 것이며 해당하는 업적들을 여러가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과 같이 2020년에도 칭호가 제공될 것이며 아마 MMXX 칭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모든 업적 중에 확인된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된 첫 번째는 시련의 장입니다. 출연의 시즌 동안 전설 용맹 등급에 도달하고 용맹 등급을 초기화하세요. 용맹 등급 전설 도달은 카운트가 5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씩 해금되는 듯 보이며 중간에 했더라도 이후 등급 상승 동안 카운트되거나 소급 적용될 듯 보입니다. 소급 적용된다면 용맹 등급을 한번 초기화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초기화를 좀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다음은 갬빗 관련입니다. 출연의 시즌 동안 티끌을 반납하고 정밀 처치로 적을 처치합니다. 250개의 티끌 반납, 150의 정밀 처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업적은 아닌 듯 보입니다. 조금만 해도 쉽게 완료가 되겠네요. 다음은 달의 잊혀진 구역에 관련된 업적입니다. K1 병참, K1 교감지구, K1 작업자 숙소, K1 게시까지 4가지 달의 잊혀진 구역에서 잊혀진 구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잊혀진 구역을 완료하고 상자를 루팅하면 될 듯 보이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업적입니다. 다음도 달에 관련입니다. 슬픔의 안식처에서 진행되는 슬픔의 재단 공개 이벤트에서 5단계 악몽 보스를 처치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어렵지 않으며 적들을 많이 잡고 악몽들이 재단에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야 하며 각 단계를 진행하고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다음은 달 활동인 구원의 정원 레이드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구원의 정원 레이드를 완료하면 되며 레이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달 활동인 2단의 구덩이 관련입니다. 이것 또한 2단의 구덩이를 완료하면 해결됩니다. 너무 간단한 업적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시즌 던전인 예언 던전입니다. 이것도 2단의 구덩이처럼 예언 던전을 완료하면 되는 간단한 업적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시즌 메인 스토리 퀘스트이자 주간 퀘스트인 신호관섭에 관련 내용입니다. 신호관섭 미션에서 사바툰의 불가사의한 탄원자를 처치해야 합니다. 이 업적은 출연의 시즌 업적 관련 인장인 선구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관섭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에 진행됨에 따라 해당 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비밀 업적 표시이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스토리를 잘 진행해 나간다면 무리 없이 완료될 듯 보입니다. 다음은 사바툰의 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사바툰의 눈을 50개 모두 파괴해야 하는 업적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 사바툰의 눈의 모든 위치를 확인이 가능하며 7월 8일에 페어의 형상 경이무기 퀘스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사바툰의 눈은 페어의 형상을 만드는 퀘스트 중에 파괴하거나 아니면 페어의 형상 촉매제의 걸작 조건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페어의 형상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들을 제외 비밀 업적이 21가지 포진해 있으며 7월 8일에 리셋이 되면 모든 비밀 업적이 여러가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작년 업적의 순간을 확인해보면 각종 최고급 무기 주간 도전 완료, 경위 획득, 성배 풀 업그레이드 등 최고급 무기만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목록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에도 새로운 칭호를 따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업적의 순간은 7월 8일에 시작되며 시즌 마지막인 9월 23일 리셋 전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업적의 순간 인장 칭호 등은 얻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